보이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땐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해 사랑했지만 네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을 모른 채.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나만을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코. 사랑해 사랑해. 너를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난.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네, 안녕하십니까. 온택트 라이브. 오늘 벌써 럭키 세븐 7회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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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요, 가수 태양 씨의 눈, 코, 입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원준 씨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준 씨에게는 이제 우리 온택트 라이브 7회차가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소감 없어요, 소감?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는요 제주에 있는 대형 아쿠아리움에 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와, 우리 진혁 씨. 네. 물고기 좋아하시나요? 아, 제가 없으면 못 살죠. 아니, 없으면 못 산다는 게 뭐 식용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자, 우리 은경 씨. 네. 잘 지내셨어요? 아까 전에 우리 리허설 할 때. 네. 엄청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은경 씨는 이 아쿠아리움에 대한 어떤 추억도 있나요?
그 나쁜 사람과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곡을 바로 들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곡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I think I'm in love 이라는 노래인데요. 사랑을 시작할 때 느꼈던 마음을 노래에 표현했는데요. 이게 바로 짝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승준 씨 네. 짝사랑의 경험을 해서 맞죠? 승준 씨 여자친구분 잘 보고 계시죠? 아직 그가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준핸드가 들려드리는 I think I'm in love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 time 준 너의 집 앞을 매일 난 서성이고 있어 Every day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습관이 된 내 손은 널 누르곤 해 드라이브 갈래 말 꺼내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핑계 될 게 없는데 널 바라보는데 자꾸 숨이 막혀와 오늘따라 조금 더 그런 것만 같아 I think about you 너를 생각할 때마다 I know you know I love you 가슴이 떨려와 I think about you 설렘과 떨림이 하나 되면 oh, 그거 사랑이래 떠올랐어 놀랐어 어딜 가도 도대체 뭐야 자꾸만 신경 쓰여 자주 가던 거리 옆 가게들 카페 아니 꽃집은 아니 왜 여기서 눈이 멈춰 역시 나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액세서리 점까지 조금 무렁거리낌 없이 말 꺼내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핑계댈 게 없는데 널 바라보는데 자꾸 숨이 막혀와 오늘따라 조금 더 그런 것만 같아 I think about you 너를 생각할 때마다 I know you know I love you 가슴이 떨려와 I think about you 설렘과 떨림이 하나 되면 그거 사랑이래 I think about you 너를 생각할 때마다 I know you know I love you 가슴이 떨려와 I think about you 설렘과 떨림이 하나 되면 그거 사랑이래 감사합니다. 네, 준핸드의 I think I'm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온택트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 힙합 R&B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우리 한상우 씨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한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우 씨가 이제 또 저희가 아는 친구도 다 알지만 비트메이킹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 친구라서 우리 진혁 씨가 네. 굉장히 싫어하는 동생 네. 1순위로 진짜 질투를 많이 했습니다. 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곡 같은 경우도요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분과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제주에서 활동하는 비보이 팀 스티즈 보이 팀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곡 저희 온앤온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이지 않고 한 계단씩 밟아서 더 높게 올라가 중심은 잃어버리지 마 앞만 보고 달려 우릴 위해서 정답은 다 알잖아 앞만 보고 shoot on and on Yo, time to say goodbye to summer 신나게 즐겼으니 또 준비해 another one 불어오는 바람 타고 날아 어디든지 no matter don't care where we go they're gonna be hot 이건 수고한 태양의 기건배 다시 찾아온 달과 함께 우린 밤새 멈추지 않을 거야 아마 그건 빡세 뭐 위한 거냐 묻는다면 글쎄 relax no pain no gain I'm not sane in my vein full of champagne just make it rain 쉬지 않고 달릴 거야 yeah I'm feeling great shape 불품 없는 나로부터 great escape 혼자라도 좋아 자유롭게 If you wanna join this yes that's okay 이 파티가 다 끝나가면 연락해 모두 너와 함께라면 yeah I like that 쉬지 않고 한 계단씩 밟았어 더 높게 올라가 중심은 잃어버리지 마 앞만 보고 달려 우릴 위해서 정답은 다 알잖아 앞만 yeah. 보고 shoot on yeah. and on yeah. 아침에는 뜨고 눈치 없이 나를 반겨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밝혀 내 방 소금이 없다 생각되는 하루가 또 찾아오지 끊임없이 돌아와서 반복해 지루하다 해서 가만히 있는 건 또 내 살이 아니라서 움직이지 계속 하루의 절반은 똑같이 책상 앞에 작업하는 탓에 늘어나는 커피 백다방 yeah. 내가 꾸준함을 유지하는 건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 때론 두려워 성숙하지 못해 자꾸 겁이 나고 외로워서 자주 시리는 마음만 견해 알고 있었어 내 생활이 이럴 거란 거 그래도 버티고 버텨 꿋꿋이 앞으로 걸어 어느덧 2020년 Thanks to 날 봐준 레이블 최소 우주 그리고 내 옆자리 우리 형들도 Yo! 달려온 지난 기억들이 yeah. 가끔은 벅찰 때도 있어 모르는 순간들이 oh yeah. 우린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테니까 Right now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테니까 yeah. Shit going on 쉬지 yeah. 않고 한 계단씩 밟아서 더 높게 올라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 앞만 보고 달려 우리 위해서 정답은 다 알잖아 앞만 보고 shoot on and on yeah. 네, 제주 스티지와 우리 뽕그랑 밴드가 함께한 준앤드의 On and On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와우. 제가 실은 그 고등학교 때 비보이를 했었거든요. 한 4년 정도.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제주 스티지 팀께 제가 좀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근데 팀으로 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제가 칭찬을 좀 받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비보이. 오, 댄스 한번 받아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진영 씨가 비트 네. 쳐주시면요, 제가 알겠습니다. 잠시 앞에서 비보이 한번 평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 투. 오! 야. 싱어송라이터 류진영 씨, 오 돌기 돌기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랑하는 감독님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제발요. 네,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저의 자작곡인 투데이라는 곡입니다. 투데이라는 가사 내용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연말에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데이 들려드릴게요.
잊고 싶지 않은 너와의 시간은 하나 둘 적어가 오늘 하루만은 너를 보내기 싫어 Just today is all I am You Just today is all I am Today 듣고 왔습니다. 진혁 씨, 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네. 조금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Today라는 노래고요. 싱어송라이터 이젠 비보이 싱어송라이터 류준영 님의 노래입니다. 네. 다음 들으실 노래는요. 벌써 끝인가요? 아까 전에 상우 씨가 이렇게 비트 메이킹도 하시고 아까 랩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얼굴도 진짜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셨죠? 아,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들은 적 없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방어를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통기타를 메고 오셨는데, 네. 원래는 이제 어쿠스틱한 음악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한 곡 정도는 좀 그런 곡을 준비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노래는 나지마키라는 노래인데요. 이 나지마키란 노래는 다들 뭐 좋아하는 사람이 계시죠? 연인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잠을 잘 자라는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진 그런 곡입니다. 약간 자장가 같은 자장가 네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한상우 씨가 들려드리는 나지마키 지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장면 뭐? 길어진 밤 푸르른 쌀쌀함에 한껏 몸을 웅크려 눈가
머뭇거려 이 새벽 공기에 잠이 달아난다면 사이사이 보이는 별들을 세며 눈을 감아보아요. 나지막히 지금 이 노래가 그대 귓가에 닿기를 나지막한 나의 속삭임이 포근한 이불이 되기를 씨가 들려주신 우리 나지막히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상우 씨, 네. 노래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곡을 쓰게 되셨나요? 문득 밤에 이제 곡을 많이 쓰는데 밤에 제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자장가가 있으면은 좀 잠이 잘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겨울이 되니까 많이 쌀쌀해지고 잠들기에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따뜻한 노래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써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이제 7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조금 따뜻한 가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느덧 겨울까지 왔습니다. 12월 말까지 왔는데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이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섞일 듯 또 섞이지 이렇게 안고 각자의 색으로 아름다운 이런 빛을 내는 것이 또 노을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택트 라이브와 가장 어울리는 곡을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바로 이문세 선배님의 붉은 노을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멘트 어떤가요? 기가 나네요. 기가 나나요? 네. 마지막 곡은 저희가 이제 붉은 노을을 준비했고요. 이 붉은 노을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2021년도에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 붉은 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여
뻗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